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계시죠? 예, 이번 학기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신학 강의 두 번째 주제로서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2장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4주에 걸쳐서 로이드 존스의 유명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설교 이한 권을 저희들이 비교적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침체, 영적 우울증, 우리 한국 교회 전반, 뭐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진정한 기독교가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책 특별히 교회의 그원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 또 시기적으로 이제 지난주 이 부활절을 지냈고, 그죠? 이제 앞으로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데, 그죠? 이 원제는 Authentic Christia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Authentic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뭐이 진정하다, 순수하다 그 뜻을 넘어서서, 그죠? 이 사람들에 비한다면 뭐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제대로 구현된, 제대로 나타난 뭐 있을 것이 다 있게 된 그런, 뭐 그저 순수한 것만이 아니라 있을 것이 다 있는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부터 이제 또한 3주에 걸쳐서 이 진정한 기독교 공부하게 되는데, 그죠? 이 사도행전 2장 강의 설교를 엮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이 진정한 영어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오스 영어에 있어서는 이 오센틱하다는 말이죠. 이 오센틱하다는 말은 뭐 순수한다는 뜻을 훨씬 넘어 있죠. 순수한 것을 넘어서서 있을 것이 제대로 있는, 제대로 구현된, 구체화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이 진정한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찾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로이드 존스의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강해 설교가 이 설교되었던 그 상황과 이 출판 관계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는 1965년부터 그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 목회를 두게 되는 1968년까지 이 4년간에 걸쳐서 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뭐 1장 조금 들어가고, 그죠? 주로 사실은 2장부터 8장까지를 이 4년에 걸쳐서 설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책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생전에 출판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설교 원고와 녹음본을 다시 좀 정리해서 거의 어떻게 됩니까? 뭐 30년 또 훨씬 지나서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판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들이 대부분 뭐 녹음되었고 현재 이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서 유튜브 채널 MLJ Trust 이 유튜브 요 채널 명을 넣으면은 가서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뭐 꽤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은 영어가 영국식 영어라서 굉장히 그 듣기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들을 때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로이드 존스는 이 설교의 세 가지 뭐 대략적인 형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중에 이 전도 설교, evangelistic preaching이라고 해서, 그죠? 전도 설교로서 주일 저녁에 뭐 불신자들도 좀 초대하고 해서 했던 이 전도 설교다. 이것을 좀, 그러니까 평소에 그의 전형적인 이 설교 스타일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설교를 우리가 설교라고 알 수 있는데, 이 전도 설교다.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그렇다면은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의 뭐 전체적인 특징, 대략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강해는 그의 그 최후기, 목회 최후기 설교다. 그죠? 주일 밤 전도 설교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1965년부터 68년입니다. 그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899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66세부터 69세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목회 마지막 4년간 주일 저녁에 한 설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와 더불어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 그죠? 에베소서 강해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주일 낮에 설교한 거죠. 주일 낮은 조금 이제 교육적이면서도 경험적인 이 설교, 그죠? 이 경험을 다루는 그런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만, 그죠? 54년부터 62년까지, 그죠? 이 8년에 걸쳐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뭐 대표적인 강해 설교죠. 로마서 강해 설교는 여러분 금요일 밤입니다. 그죠? 금요일 밤에는 굉장히 그 교육적인, 정말 이 교리를 좀 깊게 다루는 교육적인 설교였습니다만은, 1955년부터 1968년 은퇴하시기까지 14년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는 그의 목회 최후기 4년간 주일 밤에 한 이 전도 설교로서 그의 그 이 참 완숙한 이 설교 형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최후기의 그 완숙한 형태의 설교인데, 이 기독교의 본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 설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66세, 그죠? 참 어떻게 본다면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그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때 좀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1965년입니다. 그죠? 1965년부터 이 기독교의 본질을 좀 찾아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했던 이유를 우리가 뭐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로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1965년입니다. 그죠? 이 65년경에는 사실은 뭐
독일에서는 이 독일 스위스에서는 칼 바르트 그죠. 특별히 미국에서 이 틸리가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또한 보네퍼 불트만 그죠. 이런 그이 소위 뭐이 현대주의다 자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신학자들이 굉장한 이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양반들을 뭐 좋아하지 않았죠. 그죠. 상당히 이 공격까지 한이 현대주의 자유주의야말로 어떤 이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이 기독교와 굉장히 거리가 멀다. 공격을 많이 해온 이 복음주의 진영에 속해 있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나아가서 이제 2년 전이 되는 1963년에는 그 제임스 로빈슨 그죠.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실은 영국 성공회의의 그 감독이었습니다만 그죠. 이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죠. 이 신에게 솔직히 우리 한국말로도 이 사실은 번역된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이 상대주의가 이때부터 이미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죠? 교회의 그 상대주의 세속화, 이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그죠? 이런 이 주장을 성공회의의 아주 그 중직자인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빈슨 감독이 이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에만 그 계시를 통해서 교회에만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계에 보편적으로 있는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틸리가 제시한 그 하나님 정의 그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다. 그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로빈슨 감독이 차용을 해서 하나님이 교회에만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철학적 하나님이 되면서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그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철학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런 지각이 약한 하층민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제시해 보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또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기독교 제1장을 다루게 됩니다만 제1장에서 로이드 존스가 그런 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이제 1965년부터 큰그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 혼란. 그죠? 여러 사람들이 뭐 교회는 이것이다, 기독교는 이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함으로 해서 이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먼저 어떤 목사들은 교회가 이 정치적인 집단이다. 정치를 설교해야 된다. 그죠? 오늘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은 도덕적 측면이 중요하다. 결국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신도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죠?
또 아니면은 뭐 낙관적 인생관이다, 긍정적 인생관이다, 그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엄청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도대체 교회의 본질, 그죠?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냐? 이것을 밝혀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의무감,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그 일장에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사도행전 강의 그 제1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마는 이 사도행전 강의는 주일 밤에 이루어진 그 전도 설교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것을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주일날 낮에 대예배 시간에는 어떤 그어좀 경험적인 교육적이면서도 좀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이 설교를 주로 이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밤에는 이제 전도 설교다. 그죠? 특별히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또 결론부에 보면은 이 신앙을 좀 근면하고 그죠? 특별히 굉장히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이 설교 형식으로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일 밤에 했던 설교들은 그죠? 이 전도 설교들은 조금 다르다. 그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 강해 그다음에 이 로마서 강해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 형식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을 취했다, 그죠?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영적 침체를 살펴봤습니다만, 영적 침체는 주일날 낮에 설교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론, 본론, 결론의 그 권면부가 상당히 그 뚜렷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본론에 있어서 이 대지의 전개가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 이 3대지 혹은 4대지의 이 구조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대지 안에 또 소대지의 분류도 비교적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강의 주일 밤에 행해진 이 전도 설교에는 그 형식이 굉장히 그 약화되고 분명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첫째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조금 나가면 둘째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이 전도 설교의 하나의 그 장점이자 뭐 단점이 아니겠느냐. 그죠? 아무쪼록 이 돼지와 이 소돼지의 구분, 또 돼지와 돼지의 구분이 조금 그 불분명하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은 읽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지해서 이 사도행전 이 말씀, 그 역사에서 이 참된 제대로 구현된 그 기독교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설교다, 설교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3권 서문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뭐 2000년 이후로 이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출판이 되었습니다마는 뭐 매해 한 권씩 출판을 하고 나서
그 기존 독자들의 이 평가를 거기 잠깐 실어 놨습니다만, 그죠? 이 로이 존스 최고의 설교자, 탁월한 책이다, 그죠? 아름답게 만들어낸 그 고무적인 책이다, 철저하게 복음적인 책이다, 아, 이 설교다, 그죠? 이런 이 찬사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설교는 1965년에서 68년, 그죠? 그의 목회 최후기에 그 이루어졌던 설교입니다. 그죠? 그 출판은 뭐 무려 30년 또 훨씬 후에, 그죠? 이 출판이 되었는데, 이거 뭐를 뜻합니까? 그죠? 뭐 40년 또 넘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실은 자기 설교의 출판에 그렇게 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뭐 목사 대부분의 목사님들 이 설교를 막 출판하기에 굉장히 급급한 경우가 있는데, 그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다. 아, 그러나 마침 그의 설교를 그 녹음했던 것이 있고, 그의 원고와 이 녹음된 설교 녹취본을 이제 대조해서 거의 뭐 40년 후에야 이렇게 이 설교문으로 출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진정한 기독교 사도행전 2장 강해를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1부입니다. 1장에서 4장의 설교를 한번 요약하고 분석을 함으로 해서 이 설교의 어떤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를 가지고 이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것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절대로 그 설교 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훨씬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진정한 기독교 책을 좀 구입하셔서 좀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진정한 기독교 제1장입니다. 유일한 희망인 기독교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먼저 이제 이 서론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과 뭐 겉면, 이런 식으로 설교 전체를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설교 자체에는 이 서론, 본론, 결론이 그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부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굉장히 그 저희의 주관적인 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이 서론부를 또 다르게, 전체 이세 부분을 다르게 이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 읽어보면은 이제 서론부는 뭐 질문은 한다든지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부에 가면은 성경 본문을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또 결론부에 가면은 권면 같은 것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다 보니까 대략 보면은 요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선 봐서는 이 분명치를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이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전도 설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엇을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들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죠, 이 기독교란 무엇이냐, 또 로저 존슨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무슨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죠? 이런 그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질문 제기를 하게 된 배경, 그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시 1965년경에 이 교회에서 그 제기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이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밝힐 책임이 있다, 이것을 잠깐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의 의무는 그 정치적인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좀 이 설교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 또 도덕적 측면이 중요하다, 그죠? 또 다른 목사님은 결국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관, 그죠? 어떤 그 성공의 비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여러 주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또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론을 시작하면서, 그죠, 본문을 좀 다루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 어떤 그 교리,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한 분의 그 인물을 가르치는 것이다, 퍼슨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먼저 두 갈식으로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초대교회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죠? 정치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이 자체가 이 설교의 주제였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특징은 뭡니까, 그죠? 어떤 주제를 하나,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막 조금 길 정도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 그죠? 거기에 예수의 행함과 가르침의 시작부터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전하려고 했던 거,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그러면은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그죠? 그 저자였던 누가가 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를 거의 뭐 요약하다시피, 그죠? 여러분, 길게 21쪽부터 28쪽까지, 그죠? 거의 뭐 8쪽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부활을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저 나열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점은 또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 쭉 그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설명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역사적 인물, 플라톤, 소크라테스와 같은 양반이 아니냐.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전환점으로 이제 전기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되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다른 어떤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중재자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역사하는 그 예증을 제시하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 그죠?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론과 근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이미 전환점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역사적인 존재만이 아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강구하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 따라서 참된 주님이시다, 참된 중재자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사도 바울이 또 그 경험을 한 것을 제시하고, 그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또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재림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죠? 기독교는 이 세계를 그저 개선하는 것이다. 개선하는 일을 하는 이 정치, 도덕과 결국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결론부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개선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죠? 계산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죠? 또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 그 제시했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장 설교를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특별히 제1권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다시 이 시간을 내어서 어떤 마지막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을 대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 이 진정한 기독교, 그죠? 이 설교는 전도 설교로서 그의 전형적인 에베소서 강의와 로마서 강해 또 다른 설교들과는 조금 그 다른 형식이다, 그죠? 이 전도 설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 제기가 많고, 그죠? 기존의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제 본론에서 성경을 강해하면서 제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시함에 있어서 또 어떻습니까? 그죠? 다른 설교들은 비교적 이 대지를 제시하고 거기 또 소대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강의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 약하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 결론과 이 근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어떤 불신자, 초신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좀 신앙을 촉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진정한 기독교 두 번째 설교 제2장 그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앞부분 21절 전체까지 그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서론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의 이 전도설교에서는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질문 제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죠? 이 메시지의 또 본질이 뭐냐, 이런 그 혼란이 있어서 그 본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답, 그죠? 또 나아가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의 대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 결국은 교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그죠?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의 메시지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그 참된 관계가 그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복음 교회의 이 설교를 통해서만 그 알 수가 있다. 이것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설명하면서도 그죠, 사도행전에 이제 그 제자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완전히 기가 죽어 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과연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복음을 강하게 전하게 되었느냐, 이러면서 많은 목사님 이 설교를 할 때 그 제자들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자들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죠?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뭐 성령을 받아서 강하게 된 모습, 그죠? 그 성령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죠? 세상이 뒤집어진 것은 제자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전후관계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동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중시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또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논법이죠. 항상 어떤 참된 모습을 제시하기 전에 잘못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먼저 제시하는 그 논법이 뭐 여러 곳에 나오죠. 그죠? 여기서도 참된 기독교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거짓되고 인간적인 이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죽은 종교 혹은 뭐 단순히 종교가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 뭐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국에서 이 기독교, 특별히 뭐 성공회가 이 국가 종교입니다. 그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는 이 어떤 뭐 종교가 아니다 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기구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일의 그 결과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뭡니까? 이 기독교 뭐 예배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그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다, 액티비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어떤 것이 역사했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오순절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활동이시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부정적인 개념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종교, 여러 다른 종교의 신은 어떻습니까? 그죠? 다른 종교의 신은 뭐 혹은 종교의 신은 알려지지 않은 신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바울의 아덴에서의 경험, 그죠? 아레오바고 연설이죠.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어떤 이 폐가 붙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 이 알지 못하는 신, 그죠? 알려지지 않은 신, 이것이 그러면 현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또 그 센스와 어떤 그 지혜를 한번 엿보게 되죠. 이 어떤 것을 성경의 어떤 그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적인 모습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그것이 현대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을 잘 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죠? 이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현대적인 모습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뭡니까? 이 father figure, 아버지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양 심리학에서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이상적인 아버지상, 그 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그죠? 어떤 이끌어 주시고, 이런 어떤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그 신에게 그 프로젝션, 이 투영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뭐 대표적으로 아마 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그 이상적인 부성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이 숭상하는 이 father figure, 아버지상의 그 이 숭배, 그죠?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 종교를 대표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 종교로 만든 것이 저는 이북의 김일성 종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런 것이 단순히 이북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에게, 불신자들 개개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아버지상을 예배한다. 이거는 조금 원시적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아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어떤 이 인격적인 분, 뭐에 이렇게 제한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이 틸리는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존재의 근거다. 혹은 뭐 절대자시다. 그죠? 혹은 철학자 야스퍼스는 포괄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단순한 사람들, 그죠?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투영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 가는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선 고상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참 분석은 굉장히 그 뛰어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뭡니까? 그저 이 우주 뒤에 어딘가에 있는 이그 힘이다, 포스다, 이런 뭐 주장도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 교회 신학계에서 이 틸리의 주장이 참 그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뭡니까, 그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죠, 이 지적인 중산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 계층에는 결국 통용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가 약화되게 되고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우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의 긍정적인 그 바른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죠? 앞에서 이제 부정적인 모습,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심리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죠? 이제 바른 모습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다, 그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시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그 현재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면서 역사에 관여하신 거, 그죠? 아브라함, 야곱, 출애굽 역사, 엘리야 등이 어떻게 보면 좀 막 지루할 정도로 길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활동하셨다, 그죠? 나아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개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인간의 산물이라면은 벌써 다른 제도들처럼 그 사라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오히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특별히 성령의 역사의 결과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장의 그 마지막 결론과 이 권면 부분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앞에서 주장한 것을 좀 요약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죠? 인간 스스로에게는 절대 희망이 없다, 그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인간의 죄성, 그죠? 이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굉장히 깊게, 그 심각하게 보고서 이 죄성을 누구보다도 그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절대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개입과 활동만이 그 유일한 희망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불신자들을 염두에 둔 이 전도 설교다 보니까 이런 그 조금 신앙을 촉구하는 권면을 하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시고 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죠? 그러면서 참 이 마지막으로는 또 굉장히 어떤 그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설교를 끝내게 됩니다만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2장 행동하시는 하나님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격려를 함으로 해서 마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